한국근현대 사회운동의 흐름 2.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것은 마산에서 일어났던 3.15 의거 기념탑입니다. 이 3.15 의거 기념탑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일어났던 마산에서의 시위,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1960년 4월 11일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던 4월 18일 전국의 대학 가운데 최초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서 시위를 시작하였고 고대 학생들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폭력배들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4월 19일 날 중고등학교와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이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이승만 정권은 붕괴합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의 주요 주체로 활동을 합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서 대학생 중심의 학생운동은 점차적으로 약화되었지만은 이들 학생 세력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던 부분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학생들은 오랫동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식민지 시대에 일제의 지배에 맞서서 학생들의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해방 이후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통일운동 그리고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에 이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 외에 일반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하면 이것은 이른바 대규모 항쟁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전 사전 질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지방에서의 시위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에서의 시위 과정에서 실종되었던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김주열 학생이 죽음으로 발견되어 저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방 이후에 한국 현대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던 한국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분단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장기간의 남북 갈등 그리고 남한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들이 발생해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이 발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분단 상황을 활용하거나 혹은 경제를 성장시킨다 혹은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시킨다는 명분으로 독재 권력이 탄생하면서 여기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한편으로 장기간 전개되어져 나갔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좌파 계열의 박헌영 세력 그리고 중도파 계열의 여운형과 김구식 세력 그리고 우파 계열의 김구 세력이 점차 정치적으로 몰락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돌아왔던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와 함께 자유당을 통해서 장기적인 독재 권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승만 권력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당이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는 앞에서 마산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과 마산에서의 부마 항쟁 그리고 김재규에 의한 12.6 사건 다시 이야기해서 박정희의 피살 사건으로 박정희의 장기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박정희 사후에 전두환에 의한 신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시기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육신민주화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에 의해서 군사 권력이 잠시 연장이 되었지만 이후에 김영삼에 의해서 문민정부가 탄생이 했고 그 다음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한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의한 보수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잡아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일시적으로 후퇴했지만은 근래 촛불항쟁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붕괴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권력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한국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동 과정에서 나타났던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권력과 자유당 권력은 장기간의 독재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 연장을 획책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권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활용해서 반공주의를 내세웠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정치를 실시해 나갔습니다. 1960년 정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획책을 했고 여기에 저항했던 시민들이 이른바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권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정권이 잠시 권력을 잡았지만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공화당을 통해서 유신 독재라고 하는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민주화운동이 확산되어져 나갑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독재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져 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제야의 정치 세력들, 학생들, 종교인들, 언론인들, 노동자, 농민들과 같은 다양한 계층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1979년에 부산과 마산에서의 부마 항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부마 항쟁과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의 유신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후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980년에 서울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를 전개해 나갔고 이것을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80년 광주에서는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결국 권력을 장악했고 집권 이후에는 폭압적인 통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통폐합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었고 서울대생 박종철 씨의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이런 불행한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우리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기 위한 직선제 개헌 요구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이 반대하는 호언 조치를 행하면서 1987년에 이른바 60민주화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되어져 나갔습니다. 한편 이후로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고,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그리고 최순실 비선실세 게이트 등등으로 정부의 실정이 연속되면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대규모로 촛불 항쟁이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이번 차시의 내용을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지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장기 독재 체제가 유지되면서 시민들에 의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붕괴됩니다. 이후에 박정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유신 독재 체제를 지속해 나가는데 이것은 시민들에 의한 부마 항쟁 그리고 김재규에 의한 12.6 사건을 통해서 박정희 독재 정권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획득했지만은 1987년 60항쟁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직면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에 노태우에 의해서 군사 정권이 잠시 연장이 되었지만 이후에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노무현에 의한 민주당 정권이 탄생됩니다.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시 후퇴하는 또 양상을 보였지만은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 항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도 무너지게 됩니다.